자, 이 안에 오늘부터 이제 알량농장에 살게 될 개구리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왔는데 포장을 되게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개구리들은 다 2살 이상이라 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인데, 이렇게 봐서는 사실 뭐가 뭔지 모르시죠? 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 그린 포다시입니다. 색깔 독특하게 생겼네요. 독특한 색깔이네요. 자, 성별은 암컷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애들이 오는지랑 성별을 잘 몰라요. 너무 마개강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 팩면은 부정교합이 좀 있네요. 부정교합이 좀 심하게 있는데 잘 케어해 봐야죠. 자, 넣어주시오. 자, 다음 팩맨입니다. 사실 저는 얘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를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딴 애들이 누가 오는지 몰라요. 얘를 데려오기 위해서 딴 애들 데려온 거라서. 네, 노라인 팩맨 수컷입니다. 노라인 팩맨 수컷인데 완전히 노라인 팩맨까지는 아닌 것 같고, 노라인으로 데려왔지만 살짝 옛날 노라인이네요. 요즘 노라인은 이렇게 뭐 무늬가 좀 흔적도 남아있진 않은데 그렇습니다. 하고 당연히 수컷이고요. 발정은 안 나와있네. 근데 오다가 눈가가 좀 다쳤나봐요. 이거는 케어를 잘 해줘야겠네요. 아이고, 미안하다. 오늘 고생 많았다. 쉬어. 네, 다음 팩맨입니다. 다음 팩맨 스트로베리 팩맨이고요. 암컷처럼 생겼는데 얼굴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얘는. 왜 그렇게 생겼니? 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 네, 암컷이네요. 얼굴이 살짝, 내 친구 닮았는데? 뭔가 좀 그렇네. 쉬어. 자, 짜잔. 다음 팩맨입니다. 나도 잠깐, 좀만 씻자. 알비노 포다 팩맨인데 얘도 수컷이네요. 수컷 팩맨이고요. 예쁘게 생겼네요, 얘를 전체적으로. 아니, 이분이, 되게 사육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들이 체형하고, 상당히 좋아요. 뭐 부정교합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게 대부분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원래 성체급을 뭐 입양을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요. 제가 여태까지 성체급을 입양해가지고 10마리 중 9마리는 다 전 사육자분이 잘 못 키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아실 거예요. 양서류는 특히나 전 사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체형이나 습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팩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입양을 하실 때 좀 양서류를 잘 기르시는 분, 좀 믿을만한 분께 데려오신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양서류, 특히 성체급은 진짜 잘 못 키운 개체들은 안타깝지만 막 좀 문제 많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오네이트,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입니다. 저는 오네이트 참 좋아하는데요. 이 얼굴 두상이 두꺼비처럼 생겨서 참 좋아요. 얼굴이 이렇게 보시면은 두상이 이렇게 좀 절벽같이 딱 내려와요. 이렇게 차코팩맨들은 조금 둥그러지잖아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영상으로 봐선 저도 잘 안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서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이고요. 귀엽게 생겼어요. 페카 인사 한 번만 더 해줘.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개구리는 여기 끼면 안 될 리가 있죠. 네, 화이트 트리플옥입니다. 암컷 성체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인분께서, 너 수영을 할 줄 아니? 얘는 물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팩맨과 다르게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얘는 일단은 검역 작업은, 검역 겸 목욕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리씩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화이트 트리플옥 암컷 성체입니다. 그 다음 녀석으로는 우리 포닷 알비노 팩맨 수컷입니다. 그린 포닷. 멍청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멍청하게 생겼다는 게 좀 뭐랄까 듣기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개구리들한테는 칭찬입니다. 멍청하게 생겼어도 귀엽거든요. 그 다음은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인데 숙하신 것 같네요.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그 포닷 아니 포닷이래 노라인 알비노 수컷입니다. 발색 옅은 게 진짜 예뻐요. 나중에 금덩이의 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살짝 제 친구를 닮은 스트로베리 암컷입니다. 생긴 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두상이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는 부정교합이 있는 팩맨이고요. 수컷인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볼까? 네, 수컷 맞네요. 수컷이에요. 하고 추가로 오늘 온 건 아닌데 뭐 사무라이 블루나 다른 팩맨들도 되게 많이 왔거든요.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너무 루즈해지잖아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귀여운 화이트 트리프록 암컷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알량농장의 새 식구들은 뭐 종종 이렇게 번식이나 이런 걸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주인공이라기보단 까메오로 자주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